멍하니 서서 뭐라도 보인 수호 임무야. 퀵슬롯의 임무. 임무에 꼭 이 정도면 준비. 드디어 임무 시작이네. 우리 조의 능력을 보여주. 수호탑이 빛난 건 엄청 오랜만이지? 10년 전이 마지막일 거야. 피지스 대침공 때? 맞아. 그때 맞서 싸우던 기술자들이 모두 사라졌지. 그땐 수호탑이 붉은 빛이었대. 지금은 흰빛과 붉은빛. 무슨 의미지? 저기 봐! 뭐야! 무슨 수호들이 이렇게 딱! 이건 그냥 소가 아니야. 앵트 마무리라고. 이상하네. 엔트들은 원래 온순한 편인데. 배고파서 화났나 봐. 그런 단순한 이유라면 좋겠지만. 뭐야! 엇박에 길을 막아버렸잖아. 이걸 쓸 때가 됐네. 자, 받아.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모니카, 후방을 부탁해. 응, 알겠어.
아무래도 이상해. 엔트들이 평소와 뭔가 달라. 왜 다들 화가 난 거지? 무언가에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조심해! 조사 임무인 줄 알았더니 오산이었군. 내가 다 처치해버릴 거야. 완료! 이쪽으로 가자. 야! 저건 또 뭐야? 정해다. 다들 조심해! 저기 빗줄 괜찮아? 뭔가 붉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수호탑 주변에 이상 징후는 없어? 그래, 고생했어.
일단 임무는 마쳤으니 귀환하자. 오랜만인걸? 기대돼.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계승차. 그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함께 할 테니. 승장은 제법이네. 주인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겠어. 기대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잃어버린 건 아니지? 우린 도착했어. 얼른 와. 모든 생도들이 무사 귀환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우리 그랑시드 기사 학교는 계승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것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10년 전 계승자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 여지껏 새로운 계승자는 없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나타났군. 전통적으로 새로운 이 여지에 만드신 것이다. 이제 열도록 하지. 여기가 바로 지금 계승자라면 이 세계 물론 어때? 자네가 변신한 에바는 불속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일반의 불속성 힘으로 물속성 몬스터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일반의 불속성 힘을 사용해 눈앞의 몬스터를 처치해보도록. 일반은 불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성 몬스터에게 여간적으로 공격하는 일정 확률로 속성 결정을 걸 수 있다. 불속성 결정이 걸린 몬스터에게 속성 시너지를 사용해보도록. 이렇게 빨리 영웅의 힘을 다룰 수 있다니 훌륭하군. 고유한 속성으로 결정을 걸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영웅들만의 특별한 힘이다. 자, 이제 계승자의 증명시험을 시작하겠다. 눈앞의 적에 맞서 실력을 발휘해보도록. 증명의 방은 기... 즉... 이제부터 하는 사람 이건 계승자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추천서다. 드디어 돌아왔네. 그런 것 같다니. 정말 오랜만이야, 라니. 이번에 응? 특별 공연 다들 물에 빠졌었다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더욱 강해지려면 계승자님이시니 새로운 옷이 난 오웬. 아직도 피지스가 남아있어. 난 저쪽을 맡을게.
말이야. 피디. 대단한 생도가 나타나셨군. 재밌어지겠는데? 일단 마법 제어기 이쪽이야. 겁들이 없군. 여기까지 오다니. 계승장님. 반가워. 이렇게 마주보는 건 처음이네. 이 아이가 앞으로 그대를 인도해 줄 거예요. 방금만 앞으로 계승자의 길 그대를 기다리던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과 만날 시간입니다. 에반! 카린, 웬일로 제 시간에 왔네? 당연하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진아, 난 우린 오래전 우리 만나서 반가워.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준비되었지?
나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의식 목적은 달성했으니 그럼 미만. 잠깐만! 무턱대고 덤비면 안 돼. 내가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에반과 카린의 힘을 합쳐서 상대해보자. 먼저 에반의 힘으로 불속성 결정을 걸고 카린의 땅속성 결정 공격으로 석화시키는 거야. 마도병기에게 다시 에반의 석화 공격으로 마지막 한 방! 자, 이제 실전이야. 잘할 수 있겠지? 카린의 힘으로 생명력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모두의 힘을! 위험한 순간에는 카린의 힘을 사용해봐. 그나저나 휘젯쓰는데 크리온 왕의 입지를 노린 거였어. 우선 이놈부터 처리하고 얼른 알리자. 학교 내부의 피지스들도 모두 물러갔나봐. 아론 단장님이 저쪽에 계실 거야. 뭐라고?
먼저 가 있어. 새로운 임무를 받은 거야? 피지스 이제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는걸? 무슨 일이신... 가진 것 당장 다 내놔! 일단 저놈들부터 처치하자! 촤! 겨울나라! 촤! 촤!
저쪽이라. 우선 저기 좀 봐. 그랑시드의 경비병이야. 분명 조심해. 엔트 병사야. 소울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피지스와 관련이 있는 걸까? 도착한. 우선 나는 루크가. 여신께서 부르시고 있어. 계승자님, 이곳 글라시르의 축복의 엘레나의 계승자님. 온전한 계승자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이 힘을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카드 새로운
계승장, 이제 그 저... 자... 새로운 계승자로군. 나를 아는 모... 전력을 다했다. 후회 없이. 훌륭하고 앞 그래 네가 그 개
그만 떨어져. 부럽다. 오, 귀엽다. 우리가 내린 시 계승으로 우디의 무기보다는 내 검이 너에게 더 잘 어울리겠는걸? 자, 받아. 영웅 무기는 쉽게 얻을 영웅들의 언제든
아직 여기서 뭐해? 어서 이동하자. 저쪽이야. 다들 조심해. 언제 어디서 피디스가 나타날지 몰라. 여기서부터는 피지스를 발견하면 디바이스로 연락하자. 이쪽은 내가 다 처리할게.
실력을 보여줄지. 약속한 것과 다르잖아. 우리도 왕의 유물을 나눠준다면. 그게 넥서스의 물건이라고 한 적은 없어. 그건 오직 그분의 것이다. 니놈 때문에 지체되었군. 우리 넥서스로 떠날 것이다. 불청객이 오셨군. 거래는 여기까지다. 족쟁이. 피지스도 모자라 크랑시그 몸까지 발을 도두네. 오늘 제스도 더럽게 없군. 멀쩡하게 돌아갈 생각 말아라. 아까